kid is in the well. Who put her in? Little Johnny Finn. Who pulled her out? Little Tommy Stout. What a naughty boy was thou to drown poor kitty cat, who never did him any harm,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 Ding dong bell, kid is in the well. Who put her in? Little Johnny Finn. Who pulled her out? Little Tommy Stout. What a naughty boy was that to drown poor kitty cat, who never did him any harm,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 Hello, everyone! Woo!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ing Sing Play의 Sing Sing Play 예지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울 곡은요, 제가 좀 행동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딩동벨이라는 노래입니다. 딩동, 딩동. 방금 벨을 누르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추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네. 딩동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딩동벨이라는 거는 참 웃겨요. 왜냐면 이 딩동이라는 게 사실 의성어잖아요. 의성어. 그래서 그냥 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고, 딩동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딩동벨이라는 단어는 사실 의성어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예, 누구나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가서 딩동, 딩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 문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딩동하고 벨이 울리는구나 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의성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딩동벨이라는 의성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를 제가 여러분 기준으로 자주 두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Nursery Rhyme이 대부분 이제 영국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작가이시죠.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이러이러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표준화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이런 단어가 인용이 되었다,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딩동벨 같은 경우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왔던 의성어인 만큼 여러분들이 재밌게 배우실 수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et it started. 딩동. 딩동벨. Kid is in the well. Who put her in? Little Johnny Finn. Who pulled her out? Little Tommy Stout. What a naughty boy was thou to drown poor kitty cat, who never did him any harm,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 Ding dong bell, kid is in the well. Who put her in? Little Johnny Finn. Who pulled her out? Little Tommy Stout. What a naughty boy was that to drown poor kitty cat, who never did him any harm,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 1절 가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1절밖에 없어서요, 노래를 두 번 반복해서 부를 거예요. 첫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딩동벨. 네, 제목이 그대로 왔죠. 딩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그 다음 kitties in the well. 그 kitty 여러분 뭐예요?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In the well. well 어디예요?
우물! 우물 안에 새끼 고양이가 빠져있나 봅니다. Who put her in? Who? 누가? Put her in? 그녀를,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거기에 넣은 거야. Who put her in? 그러자 누가 넣었다고요? Little Johnny Finn. 그 친구 이름이에요. Little, 작은 Johnny. Johnny는 이름이고 Finn은 말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마른 Johnny가 그랬대요. Little Johnny Finn. Who pulled her out? 오케이, pulled her. 당겨서 꺼내다. 오케이, 지금 이제 우물 안에 이제 갇혀있는 고양이를 Who pulled her out? 누가 꺼내주었니? Little Tommy Stout. Little Tommy 이름이죠. Tommy는 이름이고 Stout는 좀 통통하고 건장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What a naughty boy was that? 이게 무슨 말이죠? Naughty, 장난꾸러기 혹은 나쁜 이라는 뜻이에요. What a naughty boy.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소년이 있을 수 있어? 정말 나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What a naughty boy was that? 정말 나빴어요. 그 작은, 그 어린 새끼 고양이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물에 넣고 그래. 그쵸? To drown poor kitty cat. Drown은 무슨 말이에요? 빠졌다. 물에 빠졌다. Poor. 불쌍한 kitty cat. 고양이, 새끼 고양이.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나쁜 소년이 아주 불쌍한 그 새끼 고양이를 물에 빠뜨렸느냐. 정말 그건 나쁜 거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What a naughty boy. 이렇게 하면 약간 감탄사거든요. 정말 나빴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나빴다. Who never did him any harm? Never did him any harm. 그거는 harm은 안 좋은 거, 해코지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Who never did any harm.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은. 아무런 나쁜 것을 하지 않은 고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고양이가 당신한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물에다가 죄 없는 새끼 고양이를 던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농장에 살고 있는, 농장 창고에 살고 있는 쥐를 다 잡아먹어줬대요. 이 새끼 고양이가요. 그럼 이 새끼 고양이가 좋은 새끼 고양이에요? 나쁜 새끼 고양이에요? 좋은 새끼 고양이죠. 우리가 보통 그 농장에, barn, 창고에는 뭘 쌓아놔요? 곡식이나 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놓잖아요. 근데 쥐가 와서 이렇게 갉아먹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 쥐들을 이 새끼 고양이가 다 잡아 먹어줬어요.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을 했던 친구인데 안 되겠어요. 그쵸? Little Johnny Finn 아주 나빴네요. 여러분, 이 노래를 보시면 굉장히 라임, 운율이 잘 되어 있어요. Out, Stout, That, Cat, Harm, Barn 각 줄에 끝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아름답게 운율이 되어 있고요. 또 저는 흥미로웠던 거는 이 친구들의 이름인데요. Little Johnny Thin, Little Tommy Stout. Thin, 말랐다. Skinny. Stout, 통통하다. 건장하다. 맞아요. 반의어예요. 맞죠? 뜻이 반대인 단어들을 그렇게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Nursery rhyme이니까 여러분들 단어 공부하시라고요. Thin and stout. 그래서 그 두 친구를 그렇게 단어로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성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의성어, 영어로 뭘까요? Onomatopoeia.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Onomatopoeia. It's a big word.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의성어는 여러분 제가 앞전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소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의성어 뭐가 있을까요? 멍멍, 꿀꿀. 영어의 의성어 같은 경우는
띵동.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사운드랑 비슷하게 접목을 시켜서 만든 단어를 의성어라고 합니다. 어느마루 비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딩동벨이라는 곡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이유는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무런 죄 없는 동물들을 우물 안에 던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행동이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동물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듭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좋은 메시지구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니까 정말 좋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물 친구들과 항상 사이좋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세요. 네, 그러면 예스쌤은 이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그리고 재밌는 노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See you soon! Ding dong bell, kid is in the well. Who put her in? Little Jonathan. Who pulled her out? Little Tommy Stout. What a naughty boy was thou to drown poor kitty cat, who never did him any harm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 Ding dong bell, kid is in the well. Who put her in? Little Johnny Finn. Who pulled her out? Little Tommy Stout. What a naughty boy was thou to drown poor kitty cat, who never did him any harm but killed all the mice in his father's barn.